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액 74조 원,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 23.3%, 1452.2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부분 주력 사업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세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2분기 실적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팀을 신설하고 차세대 HBM4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